2024년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레이버데이 위켄드에 워싱턴에 있는 마운트 레이니어 내셔널 파크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스카이라인 트레일을 합니다. 스카이라인 트레일은 약 5.8마일, 6마일 정도 되는 루비고요. 엘리베이션은 약 1700피트 정도 됩니다. 천천히 트레일을 따라서 하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너무 예쁘다 이거. 이봐, 조그만 거. 아, so cute. 스카이라인 트레일을 시작하는 곳은 패러다이스입니다. 약 5,400피트 정도 되고요. 파노라마 포인트까지 가서 돌아옵니다. 패러다이스인에서 출발해서 약 0.3마일 정도 올라왔습니다. 처음 구간은 페이브드 로드인데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스카이라인 트레일을 올라가다가 뒤로 돌아다보면 타투쉬 마운틴 레인지가 보입니다. 안개가 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산 정상 그리고 능선이 구름 위로 보이네요. 여기야말로 정말 낙원이네요. 패러다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를 패러다이스라고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뷰를 어떻게 이걸 말로 표현을 합니까? 그냥 고개만 흔들흔들 하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표현은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아침 8시 30분입니다. 저희들이 패러다이스에 도착한 시간이 6시 30분 해돋이에 맞춰서 도착을 했는데 짙은 안개 때문에 해돋이는 보지 못하고 대신 장엄한 안개 속에 마운트 레이니어를 목격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라서 그런지 아직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카이라인 트레일 Keep going. 마운트 레이니어가 굉장히 가깝게 보입니다. 팔을 벌리면 닿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and the view is fantastic. 여기에서 트레일이 나누어집니다. 왼쪽으로 올라가면은 페블 크릭으로 가고 그리고 캠프 미어로 가는 길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페널 포인트로 가는 길에서 왼쪽으로 왔습니다. 왼쪽으로 올라가서 페블 크릭으로 올라갑니다. 페블 크릭은 마운 레이니어를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캠프 미어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쉽는 빙하물인가 봐요. 왜요? 차가워요? 네. 눈밭입니다. Have fun, Margo. Look at she's cranking with that thing. And then she'll carry an empty one down. Margo, have fun. Yeah. You need a second ski pole? Sure. Why not? I'm gonna take this pole. You can adjust it, obviously. Just leave it on the porch. Up there? No, my house. Okay. Yeah. Up there. That's mean, Margo. That's mean. All right, we're gonna get rolling, Margo. Thanks, Margo. Uh-huh. Good luck. Yeah, get some good tunes going. Stay safe. Have fun. Do you have a little extra water on you? Yeah. Cool. Are you out? You just didn't bring it. I'm not out. I just it's hotter. Yeah. Than I thought it was gonna be. It has a little. Why don't you just drink from it? Yeah, it has a little bit of leftover Gatorade. That's okay. And just so you know, I have drank from Lynch Falls. Is that? That's like 8,300 feet. Oh, that's right. You know what you go through. It's alright, it's alright now. Don't panic too soon. 여기가 Pebble Creek입니다. Pebble Creek이고 여기에서부터 스노우필드가 시작됩니다. 저는 스노우필드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스카이 트레일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구름이 많이 개었습니다. 저기 아래 보이는 곳이 파라다이스고 그 옆에 파라다이스 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하늘 아래에 와서 밑에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구름에서 너무 맑고 진짜 예뻐. 얘네들 어떻게 여기서 꽃이 폈어. 파라다이스로 가는 트레일로 내려왔습니다. 파라다이스까지는 0.5마일입니다. 마운트 레이니어 내셔널 파크에서 스카이라인 트레일을 마쳤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말로 표현을 못해요. 여기는 그냥 꼭 와보셔야 됩니다.